네, 대한민국 군인이 된 이준기 주지훈 씨가 입대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함께 보시죠. 군복무 중인 이준기 주지훈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뮤지컬 생명의 항해에 주연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반갑습니다. 단결! 일명 주영훈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은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사회에 있을 때보다 좀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주지훈 씨도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약 파문 이후 연기를 중단했던 주지훈 씨에게 이번 뮤지컬이 공식 복귀작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게 복귀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40년 근대 장병들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한 명의 그냥 장병이고. 두 사람이 참여하는 뮤지컬 생명의 항해는 오는 21일부터 일반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이들의 제대를 손꼽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반가운 선물이 되겠죠.